자, 이 방송을 보시는 초보자분들 장비는 사놓으셨지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막하셨죠? 자, 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스텝 바이 스텝 나우배입니다. 자, 요즘에 저희가 말로 하는 방송 많이 해드렸죠? 오랜만에 CDJ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방송에서 비트매칭의 중요성, 비트매칭 꼭 해야 된다, 비트매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설적이게도 저희가 방송에서 비트매칭에 대해서 다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매칭 연습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톡대고 DJ 장비 딱 사놓고 아 몰라, 아무것도 못하겠어, 비트매칭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더라고요. 비트매칭을 어떻게 하면 연습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트매칭이라는 게 결국에는 귀의 감각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서 비트매칭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그 감각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노래와 헤드폰. 기본적으로 집에서 연습하시는 장비는 있으셔야겠죠? 헤드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리지널 믹스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뜻은 처음에 노래를 틀었을 때 박자가 있는 노래, 송이 시작하는 노래 말고요, 박자가 있는 노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래를 A와 B에게 로딩을 해 놓습니다. 일단은 한 곡만 있으시면 돼요. 자, 로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BPM은 같겠죠? 당연히 템포 페이더가 틀어져 있으면은 0점 맞추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 헤드폰을 한쪽에만 끼시고 한쪽 덱에서 노래를 플레이를 합니다. 반대쪽 덱에서는 볼륨 페이더를 줄인 상태에서 헤드폰 큐를 이용해서 헤드폰으로 노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상태에서 스피커에서 나가는 노래를 플레이하신 후, 최소한 4마디 아니면 8마디 후에 B의 곡, 이 헤드폰으로 나오는 노래를 플레이해 주는 겁니다. 플레이해 준 상태에서 이 조그를 움직여보는 거예요.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플레이하신 다음에 이 헤드폰으로 나오는 이 노래가 느리다 혹은 빠르다,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느리면은 소리를 밀어주시고 빠르면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은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송이잖아요.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느리다 빠르다의 판단이 잘 안 서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 쪽으로나 임의로 움직여보시는 겁니다. 자, 움직여보시면요, 스피커로 나오는 노래와 헤드폰으로 나온 노래의 간격이 벌어진다 혹은 좁혀진다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좁혀지면은 그쪽 방향이 맞는 거고 벌어진다면 반대쪽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딱 정확하게 맞아지면서 소리가 이 눈 가운데, 이 가운데서 들리시게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비트매칭이 맞았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정확하게 맞았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비트매칭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 귀에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자, 이걸 하셔서 어느 정도 내가 빨리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은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의 비트매칭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 이 느낌이 같은 노래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노래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다른 노래를 하실 때 느낌이 확실히 줄어들지만 그래도 박자, 리듬 위주로 들으신다면 가능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A와 B가 다른 노래예요.
말씀드린가요? 정확하게 맞았죠? 이렇게 연습을 하신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A와 B를 같이 헤드폰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또 맞춰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되신다면은 비트매칭이 아닌 밴딩의 감각이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익숙해지신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는지 아셨죠? 오늘은 밴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네. 다음 2부 때는 비트매칭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초보자분들 장비는 사놓으셨지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막하셨죠? 이 방송 보시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영상 때 또 참고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